하나님께 죽여달라고, 이 밤에 죽여달라고,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다가 입신에 들어간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뭔가를 지시하는데 지옥을 구경을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. 지옥에 가보니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그 가운데 사람을 매달아 놓고 사시미 칼 같은 것으로 뼈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각을 뜹니다. 그 고통과 그 함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그런 가운데 사람이 딱 쓰러지면은 다시 또 원상태로 회복돼서 또 그렇게 반복해서 합니다. 이것이 언제까지 하냐고 물어보니까 영원토록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지옥을 여러 제가 시간상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어느 곳에 가니까 지옥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 있어요.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명찰을 달았는데 다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저기 저한테 천사가 설명해 줄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다. 이 목사인데 이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. 그것이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목회한 자들이 여기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분들이 다 눈에 띄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배교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배교자.